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냐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빛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모든 창조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꼭 남기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었는데 하늘의 물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동창의 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하늘의 물을 나누셔서 때로는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겨울에는 눈을 내리시기도 하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낮과 밤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셋째 날 빛을 만드시고 동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풀과 채소와 나무가 땅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하는 이미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갑자기 여기서 풀과 채소가 막 나면서 큰 나무들이 이렇게 우뚝우뚝 서게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땅과 바다가 만들어져라, 풀과 채소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 있어진 거예요.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 그냥 우리는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작품을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멋지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쫙쫙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땅과 바다와 채소와 풀과 나무가 이렇게 셋째 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또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이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수를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도 수를 놓아야 되겠죠? 땅에 이제 바다의 짐승과 물고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각종 새를 또 공중에 날아다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포유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개라든지 우리 그 바다사자 뭐 이런 짐승들 이런 거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새가 이렇게 날게 하시는데 새도 각종 종류별로 날아다니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지창조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이 멋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신데 와 우리는 너무 행복한 자들이구나. 이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는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자고새면 걱정이잖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 걱정하는 거.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믿어요. 내가 하는 것만 믿게 되고 하나님을 잘 못 믿기 때문에 의심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멋지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라니 나의 아버지시라니 나는 이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이제 여섯째 날은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 사슴, 코끼리, 토끼 이 모든 동물들은 여섯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들을 다 말씀으로 또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처음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근데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야 만들어 새야에 날아라 하늘을 날아라
바다에 물고기가 나 있어라 이렇게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멋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어 주셨고 그 이후에 외로운 아담에게 또 갈빗배를 빼서 그의 짝꿍 하와를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6일 동안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뜻과 계획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라는 담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라는 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 할 때 막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짧은 삶 가운데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회복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서있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서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쨌든 잘 믿었다, 제대로 안 믿었다 이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삽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나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나요? 그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간다면 이 땅은 더 밝을 것이고 이 땅은 더 행복할 것이고 이 땅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안식하면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복습으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위, 궁창,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풀과 채소와 각종 나무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셋째 날까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바다 짐승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들과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작업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고 쉬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요일이 첫째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요일에 왜 예배를 드릴까? 주일이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안식 후의 첫날이.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지를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질서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